인구 8,000명의 면 지역에 병원도 약국도 없습니다. 기장군 철마면 이야기인데요. 그나마 있는 보건지수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설이 열악해 찾는 주민들도 적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를 타고 인근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상황인데요. 고령의 어르신들은 이것조차 고역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의료 실태를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약국 이해가 맛있어. 알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일국을 좀 불러. 그래. 기장군 철마면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는 병원이나 약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역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철마면 인구는 8천여 명, 이중 65세 이상은 30% 가량입니다. 또 전체 800여 세대가 농사를 짓고 있어 여름철이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도 노출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갑작스런 사고에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고역입니다. 뒤걸음치다 뭐 뒤로 자빠져. 이 약국 이어가 맛이. 그래, 한달 넘은 병원에다가 폐식이 중지를 들어가는 거야. 좀 뛰어 가자고. 그래, 감질러. 그래. 그렇다고 가 집에 가가지고 알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119좀 불러. 그래. 철마면 일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단한 곳, 이곳 철마면 보건지수입니다. 한방진료소 도입 등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보건지수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대기실과 진료실 하나가 전부입니다. 흔한 물리치료실조차 없습니다. 하루 평균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두세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사라도 맞으려면 큰 병원에 있는 인근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 하나 있어도 보건소 와도 몸이 아파가 주사도 하나 못 맞고 감기 뭐 몸살이나 혈압약이나 뭐 약만 타가지 딴건할 수가 없거든요. 기장군은 지난 2019년 이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기장군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한방진료실만이라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의료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미입니다. 생활에 조금 건강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찾다 보니까 한방진료실이라고 보건법으로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조기에 좀 집행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장군 보건소는 한방진료실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노후된 건물의 인테리어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 철마 지역 주민들은 찌는 듯한 폭염에도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